지난번에 올린 속초 여행 브이로그를 좋게 봐주시고, 속초 물의 3대장으로 손꼽히는 속초 항아리몰에서 광고가 들어왔어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는 제대로 된 물회를 못 먹고 와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오늘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 아, 분명히 제가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비소식이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속초 해변이요. 그 속초 항아리물에 맛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택시 기사님이 맛있다고 하면 믿을 수 있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는데 몰라요. 미쳤나? 일단 그래도 속초 왔으니까 바다 보고 가야죠. 속초 해수욕장에 먼저 왔습니다. 저 여행. 어디? 사람들 우산 뒤집어지고 달려. 거든요. 속초 항아리 물에 갈 건데 여기서 제가 오는 길에 봤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내가 볼 땐 걸어서 30초면 돼. 30초. 연말 연초에 이제 연말 아 미쳤나 바람. 연말 연초에 여기 속초 해수욕장에서 일출 보시고 여기 물에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에 말고도 메뉴 많거든요? 아침 9시부터 연중 무휴로 운영하니까 풀코스로 즐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속초 해변이고 여기 속초 항아리 물에 저번에만 농구였는데 지금 저 보세요. 빌딩을 쌓아 올렸습니다. 빌딩을. 주차장 엄청 크다. 속초 항아리 물에 이쪽에 대기석도 쫙 있습니다. 예전에는 웨이팅이 워낙에 심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평일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어제도 날씨 이랬어요? 아니요. 아 잠깐. 제일 기본이니까 요거 하나 무조건 시키고 사람들 잘 못 먹는 거는 따로 뺄 수 있어요. 샵국이 강원도 향토 음식인데 저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좀 궁금했거든요. 뭔지도 몰라요. 이것도 하나 같이 주문해 볼게. 소주 하나. 귀여워. 최첨단이야. 상호만의 속초 항아리 물이잖아요. 이게 항아리 상위 그릇에 되게 예쁘고 고급스럽게 나와요. 진짜 푸짐한데 넘친다 넘친다. 저 여기 올라올 때부터 되게 기대했는데 밖에 보이시나요? 오히려 날씨가 살짝 흐리니까 관람차도 더 잘 보이고 운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이 또 속초 토박이 분이세요. 이 근방의 선장님들이 좋은 재료를 그때그때 잡아가지고 바로 공수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해산물이 엄청 싱싱합니다. 뭐 오징어, 멍게, 몰라요. 이름 모를 막 5만 해산물 다 들어있어가지고 원래 이런 살얼음 동동 떠있는 안주가 술이 쭉쭉 들어가거든요. 어우 빈속에 소주 내려간다 내려가. 와. 와 입맛이 싹 돌아. 근데 최근에 과음을 계속해가지고 입맛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새콤달콤하니까 입맛이 싹 도네. 못하는 데 가면은 비리단 말이에요 물회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진짜 맛있다. 이 회가 진짜 막 쫀득쫀득 탱탱하고. 여기 오는 길 쉽지 않았는데 맛있다. 짠. 물에는 뭔가 젓가락보다 이 숟가락으로 푹푹 퍼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와, 해장이 싹 된다. 물에다가 술 한 잔 하고 이걸로 해장하면 오늘 열병도 깔 수 있을 것 같아. 좋다. 여기 물에는 소면 말아야 되거든요. 물에는 자극적인 게 좋더라고요. 어차피 소면이든 밥이든 말아 먹을 거니까 심심한 것보다는 조금 자극적인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소국에다가 밥. 단공이만 말게요. 이래봬도 다이어트니까. 원래 제가 평소에 홍합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짬뽕을 안 먹는 이유가 홍합 때문에 홍합 까먹고 귀찮아가지고 안 먹는 거거든요. 근데 석국에 있는 홍합은 제가 그동안 알던 그 홍합이 아니에요. 아우, 이것도 해장돼. 뭐 먹지? 둘 다 안주고 둘 다 해장템이어가지고. 물에 식은 밥? 참을 수 없지. 밥만 넣을게요. 밥 말았는데도 국물이 아직 시원해. 짠. 아니, 무슨 홍합이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원래 이래요? 나만 이렇게 맛있는 홍합 처음 먹어보는 거야? 박장이네. 벌써 박장이야? 역시 여행지 오면은 술이 순식간이야. 짠. 잘
고맙습니다. 저는 석국을 처음 먹어봐서 뭐 어디가 더 낫다 이렇게 비교는 못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석국을 먹으면은 여기가 저의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아휴, 아쉽다. 사장님, 저 오징어 순대 포장해 주세요. 다 먹어버렸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갑니다. 여기서 저희 숙소까지 또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방은 평이라 그런지 업그레이드 안 해주셨대요. 내가 혼자 지내기에 너무 큰데? 안 그래도 한 명인데 두 명이라고 거짓말했거든요. 뭔가 혼자 있다고 하기 무서워가지고. 100대 0인 줄 아는 상황에서. 오오오. 여기 되게 오래된 리조트라 그러더니 화장실도 엄청 깨끗하고요. 여기가 이제 거실방에 테레비하고 전자레인지하고 안에 냄비랑 식기 다 있고 커피포트 있고 밥솥이 있네. 이쪽이 거실이고 이쪽으로 방 안에 화장실이 또 있어. 어우, 안방 화장실도 크네. 안에 테레비도 또 있고. 저 이거 5만원에 예약했어요. 5만 5천원인가? 아, 가성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숙취해 왔는데 중앙시장 한번 가줘야지.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문 닫은 데가 많아 보이네. 별로 이렇게 늦게 오진 않았거든요. 6시쯤이니까. 원래 며칠 전에 오려고 했었어요. 화요일이 거의 문 닫는 날이라 그래가지고 일부러 화요일, 수요일 피해서 온 건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자세요. 어우, 저 떡볶이 아주 찐덕찐덕해 보이네. 이거 보관 어떻게 해요? 보관은 상온에는 5일, 냉장은 2주. 여기 과일 가게 없어요? 과일 가게 주문 받았을 거예요. 감자전집에서 번개하고 계시네요. 숙취해서 좋은 추억 만들기를 바란다면서. 어디서 왔냐면서. 어, 과일 가게다. 사장님, 딸기 조그만 거 없어요? 딸기도 한 팩 샀다. 아우, 집에 가자. 아, 택시가 또 안 잡혀. 아, 요거는 깨끗한 양말입니다. 이거 저번에 속초에서 똑같이 생긴 거 잃어버려가지고 제주도 와서 다시 사온 거예요. 개인적으로 병소주를 좋아하지만 오늘 그냥 플라스틱 먹을게요. 호호. 아까 속초 항아리 물에서 포장해온 오징어 종들.
어떻게 이렇게 뿌릴 수가 있지? 나 소주 한잔 마시고 오늘은 봉봉 소주 먹을 거예요. 오랜만에 오징어 안에 약간 잡채처럼 들어있고 간이 딱 좋다. 고소하고 강강하고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봉봉 소주. 원래 이거 비율이 봉봉 칠 때 소주 3인 걸로 알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먹으면 너무 달더라고요. 대충 소주 7에 봉봉 3 정도다. 이거는 마셔보고 간 자기 입맛대로 타면 돼요. 쏘는데 이렇게 맛있냐? 요즘 오징어 비싼데. 한국인도 쇼파 있는데 굳이 바닥에서 먹음. 물에 젖는다는데 나는 오징어 순대도 너무 맛있다. 해외여행 가고 싶다. 뭔가 해외여행도 젊을 때 친구들 다 한참 다닐 수 있을 때 가는 것 같아. 제가 30대잖아요. 애들이 거의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그런 애들이 많은데 확실히 새로운 이제 자기의 가정이 생기면은 해외여행은 말도 안 되고 그냥 가벼운 술자리도 나오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좀 씁쓸하긴 한데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아. 짠. 아, 여기 봉봉이 하나 포도알이 있는데 안 나오네. 이거 먹겠다고 원샷하게 생겼는데? 나왔다. 그리고 진짜 원샷했어. 소주가 이 정도. 간이 딱 맞아. 닭강정. 와, 이거 못 먹을 줄 알았는데 이거 다 먹네.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 아까운 거 어떡해. 미쳤나봐.
진짜 희한하게 생겼네.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까만 거 뭐예요? 집에 갑니다. 밥 먹고 집에 갑니다. 헤라 주면 돼요? 안 되지. 여기는 낫다. 근데 여기서 이걸 또 없어. 운동만 열심히 해. 잘 놀다 갑니다.